2011년 대한민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어야 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이 사건의 원인은 놀랍게도 호흡을 통해 흡입된 가습기의 살균제였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실험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한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자동 비디오 점적기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호 박사팀과 두배 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자동 비디오 점적기는 흡입 독성 연구를 위한 동물 실험용 장비입니다. 현대인은 각종 공해물질을 비롯해 농약, 담배, 의약품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스, 미세먼지, 미스트 및 나노 입자 형태로 떠다니는 오염물질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므로 예방이 어렵고 반복적인 노출 시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흡입독성 연구는 이러한 공기 오염물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자동 비디오 점적기는 바로 이러한 흡입독성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흡입독성 연구는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형 흡입 챔버 내에 실험 동물을 위치시킨 다음 실험 대상 물질을 공기 중에 분산시켜 이를 흡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부검하여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이 방법은 흡입된 위해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국가의 대규모 실험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며 고난이도 기술이 사용되고 다량의 시험 물질이 필요해 고가의 시험 물질 또는 독성이 강한 시험 물질의 경우 적용이 어려운 등 많은 난제가 있었죠. 결정적으로 각 실험 동물이 얼마만큼의 실험 대상 물질을 흡입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점은 실험 결과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죠. 기도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ITI, 인트라 트라키얼 인스틸레이션 방법은 대규모 시설 없이 실험실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 기초 단계의 흡입 독성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ITI 방법은 실험자가 직접 동물의 구강 내 기관 입구를 확보해 튜브를 삭간하고 시험 물질을 투여해야 하므로 실험자의 숙련도에 따라 투여 효율이 달라지고 특히 생쥐와 같이 작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할 땐 기도가 너무 작아 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 역시 투여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목 부위를 절개하여 기관을 확보하고 주사기로 시험 물질을 투여하는 수술적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침습적 방법으로 반복적 투여가 어려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자동 비디오 점적기는 초보자도 ITI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매우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장비입니다. 1세대 자동 비디오 점적기 AVI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면에는 LED 조명과 함께 소형 CCT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 영상 정보를 후면 LCD 창으로 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용 레드의 기도는 직경 2-3mm에 불과하지만 자동 비디오 점적기를 이용하면 초보자도 정확한 투여가 가능하죠. 정확한 위치를 확보한 후 기관 내 삭간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튜브를 통해 시험 물질이 주입됩니다. 이때 주사기 펌프에 의해 정확한 양의 시험 물질을 레드의 폐 내부에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 장비는 투여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술 과정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2세대 자동 비디오 점적기 모비는 정밀도와 편리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외부 모니터로 연결하는 방식의 2세대 자동 비디오 점적기 모비는 높아진 CCTV 카메라의 해상력으로 보다 정밀한 투여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상단의 실린지를 직접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입니다. 장착된 실린지는 투입 호스와 연결되고 주입량은 모비에서 조절할 수 있어 손쉽게 조작할 수 있죠. 모비는 흡입독성 실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마이스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학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 비디오 점적기 모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흡입되는 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의 에어로졸인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습관된 상태에서 미스트 또는 더스트에 에어로졸이 분사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바로 3세대 자동 비디오 점적기 모비 미스트, 모비 더스트인 것입니다. 적은 부피의 공기로 미스트 및 더스트 에어로졸 형성이 가능한 특수한 구조를 작은 공간에 집적시킨 기술은 모비를 더욱더 대형 흡입 독성 시험 장비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분사 압력 조절 장치인 컨트롤 박스와 분사 버튼인 오퍼레이션 페달을 분리시켜 시험 물질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근 모비는 많은 전문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노물질의 흡입 독성 연구와 관련한 OECD 및 ISO 등의 국제협력기구 전문 담당 작업반에 나노물질 투여장치 표준으로까지 제안을 고려할 정도로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실증 실험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팀은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효 평가 모델,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포스페이트의 흡입 독성 평가 모델 등 다양한 실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국내 특허 3건, 해외 특허 1건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본 기술은 전 세계 학계와 의학계의 관심 속에 기술 이전과 제품화 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흡입 독성 연구는 고가의 연구 장비와 대규모의 연구 시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쉽게 흡입 독성 연구를 접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저희의 화상 점적기 기술은 바로 이러한 흡입 독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화상 점적기 마우스 비디오 인슐레이터는 1세대 레드에 사용하는 기술, 2세대 마우스용, 3세대 에어로졸 분무에 이르는 기술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OECD나 ISO 같은 세계 기구에서도 나노 독성 연구의 표준으로 기술 검토가 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흡입 독성 연구와 흡입 의약품 개발 연구에 많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견인하는 견인 기술로서 큰 활용이 기대될 것을 확신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폐질환, 생활 환경의 변화와 화학 물질의 사용 증대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현실. 본 기술은 호흡기 관련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효능 평가와 독성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약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장비의 국산화 및 연구 장비 수출을 위한 귀중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